당장 이 문 열어. 이거 들고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서 싱가포르 비행기를 타. 도착하면 홍 대표가 나와 있을 거야. 일단 별장에 숨어 있고 여기 있는 서류들, 채권들, 귀중품들 딴 사람도 절대로 몰라야 해. 내가 갈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 알아들어 이 멍충아. 설마 해외 도피? 장래가 그쪽이에요? 이 오빠 살리고 싶으면 일단은 시키는 대로 좀 해. 가오스 빨리 가. 빨리 가. 이걸 어쩐다. 어디 도망이라도 치시려나 봅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년이 어떻게 나온 거야? 아, 됐어. 너하고 말 섞을 시간 없어. 최 팀장! 절 일이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될 텐데요. 제가 입이라도 놀리면 어쩌시려고. 설마 이거 이현황 대제 핸드폰인가요? 태우 마마가 갖고 계셨어요? 그래놓고는 감쪽같이. 인연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데 이만한 장치도 안 해놨을까 봐. 어차피 까지도 못할 패가지고 뭘 어쩌시려고요. 뭐라? 소연하고로 진짜로 죽인 게 너라는 거를 한번 확 딱 까발려 볼까? 니년이 어찌 되나? 가장 친한 친구를 물에 처박아 죽여놓고서 어디서 협박이야? 그럼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사주하고 다른 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도 어디 한번 까발려 보죠. 태우 마마가 어찌 되실지. 여기 녹음도 해뒀는 걸요. 태우 마마 만날 때마다 녹음하는 게 습관이 돼서. 실행에 옮긴 건 너였어! 아, 주제에 뭐라 나불대는 거야? 7년 전에 최 팀장을 시켜 강주승을 죽이려 한 건 태우마마 아니셨습니까? 그 강주승을 다시 죽이려 한 게 너잖아! 너! 입법 바람년아! 아야야야! 비켜! 가뜩이나 정신 사나운데. 아, 최 팀장! 브로치가 언제인데 대체 뭐라고 있는 게야? 아이, 제 말 아직 안 끝났다고요? 하고 무슨 원수가 졌어? 내가 가는 곳마다! 형사님께 다 말씀드렸어. 이혁 황제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누구 손에 그리도 처참하게 죽었어야 했는지, 창원도 재활병원 증거들도 잘 전달해드렸고요. 태우 강은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황제 이혁 및 황오선이, 나왕식, 강주승 등 살인교사와 살인미수 증거인멸죄를 체포합니다. 서강이를 소연하고 살해미, 이현왕 태지의 살인미수, 강주승 살인미수죄로 체포합니다. 꼭 천벌받길 바랄게요. 당신 아들들 그렇게 만든 거, 나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거, 당신 욕심으로 죄 없는 사람들 불행하게 만든 거 전부 다. 당신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이 황실도 이제 끝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이만 먹어도 시원찮을려. 내가 너를 죽여드리는 게 아니었어. 너부터 죽이는 거였는데. 예, 놓아라. 내가 너만 잘못 갔다. 놓지 못할까. 정말 엄마 엄마가 혁이랑 윤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왜 웃어? 아직도 안 들어. 뭐라고 있는 게야? 이거 우리 엄마 마마 비자금 자료예요. 그동안 빼돌린 문화재라 보석들도 있고요. 미쳤어! 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예미를 네 손으로 죽일 셈이야? 엄마 마마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 마마 꼬리 좀 보라고요! 이제 제발 벌 받아요! 나는 죄가 없어! 너 떳떳하고! 금방 돌아올 거야! 여긴 내 궁이고 내 왕실이야! 이 천하의 못된 놈들아! 이걸로 죽었단다! 사랑할 수 있게 해줬어. 사랑해.
오늘로 이혁 황제의 장례 절차가 끝났지만 대한제국은 여전히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곧 태후 강은란 씨와 비서팀장 최윤미 씨, 소현항우의 비서팀장이었던 서강 씨에 대한 긴급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큰 충격을 받았을 국민들에게 대한제국의 황으로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왕 태후마마의 죽음에 대해 아직도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왕 태후마마께서는 자결하셨습니다. 태왕 태후마마는 부패한 황실을 바꾸기 위해, 황제와 태후를 단죄하기 위해 당신의 죽음으로 용서를 구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태왕 태후마마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황실은 지금 뿌리부터 썩어 있습니다.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태왕 태후마마의 유지를 받들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황실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황실 폐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혁 황제는 죽기 전 자신의 지난 악행에 대해 사과하며 제게 황실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전 이 자리에서 그 전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황실과 황족은 오늘 이 시각 이후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죄를 지은 황족에게는 엄중히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황실의 존폐 여부와 절차는 황실 감사원과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태왕 태후마마가 남기신 유산은 황실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강은란, 서강희, 최은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따라 격리가 필수라고 판단.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피고 최은미에게 무기징역을, 강은란, 서강희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사형? 말도 안 돼! 일정 못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좀 죽으신! 당장 안서 준비해! 변호사 10명이나 싸서 내 자리 되찾고 말 거야! 이런 육신한 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대한제국 태후 강은란이야, 이놈들아! 마마! 마마, 너도 어떡합니까, 마마! 마마! 너 무기고 나는 사형이라잖아. 나보다 오래 산다는데 뭘 어떡해! 죄는 네가 자체! 이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너 알아! 황마마, 우리 아리, 황태녀마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황마마! 황태녀마마, 어찌 그러십니까? 엄마, 마마, 저 아줌마는 누굽니까? 마마! 엄마, 마마, 빨리 궁으로 가면 안 됩니까? 여긴 제주엔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무섭습니다. 영은 씨, 아리 좀 봐주세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졌어. 고열로 시달리다가 몇 번이나 까무러치고 해리성 기억상실이라는데, 서강이 당신만 지은 듯이 기억을 못해.
말도 안 돼. 어떻게 날 잊을 수가 있어. 내가 엄마인데. 아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거겠지. 치료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아리 인생에서 난 한 번도 좋은 사람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가능하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나란 사람 기억 못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아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리! 이놈 기집애 어디 갔어요? 아빠, 아리 여기 왔지? 아리?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리 담임쌤한테 전화왔는데 그래서 얘가 시험지에 답을 하나도 안 적었대. 이름은 적었을 거 아니야. 너도 그 답 모르면은 쌤한테 편지는 쓰고 그랬잖아, 그치? 아, 근데 얘는 싹 다 비웠대. 아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너는 답 모르면은 그냥 편지 쓰고 또 그림 그리고 뭐 종이 접기 하고 아주 아리랑 똑이네. 아빠, 지금 나 열받게 하려고 작정해. 이 아리. 들켰다, 아리. 답을 모르니까 알았지. 뭐 알고도 알았겠어? 너 그래서 진짜 뭐 되려고 그래? 엄마처럼 뮤지컬 배우 된다니까. 눈이다. 언니! 뚝뚝뚝.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뻐라. 아리야. 우리 할아버지, 짱! 안 돼! 아. 동식일 거야! 며칠 사기 진짜!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라. 안 넘어갔지! 이 영감들이야! 아니 동식이 아니면 절대 안 주는 거 아시면서 아직도 포기 안 하셨어요? 동식아! 반갑습니다! 동식아! 내가 생각다. 동식이가 아들인지도 모르면서 저리 좋을까? 그동안 못해줬던 엄마 노릇 해주라는 거 아닐까요? 본능적으로. 아, 배고프지? 어서 와라. 배고프지? 자. 아... 지금 대한민국이요. 새 대통령도 뽑았다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걸로 해, 할 남자. 빡빡 좀 해. 아니야. 나는 대한제국 태우야. 대한제국 태우라고. 내 궁이고 내 황실이야. 곧 태우전으로 돌아갈 걸.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럼 그렇고 말고 무려 내 거야, 내 거. 자, 이쪽은 이화궁이에요. 여기가 전부 다 이화궁인데. 정말 괜찮을까? 아리가 오고 싶어 했잖아. 괜찮을 거야. 지금은 이렇게 일반인들 기회가 돼서. 근데 진짜 실감 안 난다. 여기가 황실 박물관이다. 그러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곳은 황제전 집무실입니다. 황제가 업무를 보고 쉬기도 했던 곳이죠. 재밌었어?